도원 에이펙스는 대한민국의 첨단 전문 수처리 설비 및 장비의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설립 이래 지속적인 회사 성장과 더불어 100만불 수출탑,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ISO 9001 2015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FTA 인증 수출자 인증, 베트남 자연환경부 환경발전 기여 공로 표창, 스크린 협잡물 제거 장비 특허 등록 등을 받았습니다. 로터리 자동 스크린은 강물 및 해수, 배수 펌프 플랜트에 설치되어 강물 및 해수의 협잡물과 슬러지를 지속적으로 자동 인양하여 후단의 벨트 컨베이어와 호포에 배출하는 장비입니다. 설치되는 바의 간격은 50에서 60mm이며 물과 접촉하는 습식 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됩니다. 장비의 양쪽에 더블 체인이 설치되며 4개에서 5개의 레이크가 부착되어 연속 회전하고 강물 및 해수의 폐기물, 협잡물, 슬러지 등을 자동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장비의 설치 각도는 75도이며 강물 또는 해수의 특성, 현장의 엔지니어링 특성 고려에 따라 일반 구조강과 탄소강으로 제작 후 적용합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설치 장비의 크기나 개수가 변할 수 있습니다. 도원 에이펙스는 하수, 정수, 해수 및 담수화 처리 플랜트에 1차, 2차 침전지에 바닥 슬러지 제거와 수면상의 스컴 제거를 위한 비금속 슬러지 수집기를 설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슬러지 수집기는 모든 부품을 용도에 적합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폐수의 화학성 성분에 대한 뛰어난 내부식성을 보유하며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1차 침전지에서 중력에 의하여 침전되는 바닥 슬러지는 비금속 플레이트에 의하여 수집되어 지의 끝단에 위치한 호퍼로 제거되며 수면상에 부유하는 스컴과 부유물은 지의 상단 끝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제거됩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네팔 최초의 현대식 하폐수 처리 플랜트에 비금속 슬러지 수집기 12대를 수출하여 성공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주행식 그랩 스크린 시스템은 강물 배수 펌프 플랜트에서 유입되는 강물 속의 협잡물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특수하게 설계된 집게발 장치로 수로간의 수위차 또는 쌓이는 협잡물의 높이 차이에 따라 해당 수로로 자동 주행된 그랩 유닛에 의해 제거됩니다. 수동 운전, 순차식 자동 수로 이동 운전, 수위차에 의한 특정 수로 자동 주행 후 운전하는 세 가지 운전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한 대의 시스템으로 여러 수로에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에너지 절감과 설비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녹조 등의 제거를 위하여 이미 시공된 보와 댐에 추가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테인리스 집게발 유닛, 자동 주행을 위한 구조물, 종횡 자동 주행 시스템, 자동 운전을 위한 PLC 운전 제어반, 벨트 컨베이어 및 호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자동바 스크린은 더블 체인 구동 방식의 기계식 자동바 스크린으로서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 304, 316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로 생산합니다. 레이크 회전을 위한 메인 체인은 내부식용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되며 본 장비와 부송 장치와의 연동 운전을 위하여 서킷 다이어그램 또는 PLC가 적용된 자동 운전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레이크의 슬러지 배출을 깨끗이 하기 위해 레이크 슬러지 스크래퍼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바 스크린의 설치 각도는 60에서 70도이며 용도에 맞춰 5에서 10mm,
20에서 25mm로 구분됩니다. 전형적인 레이크 운전 속도는 분당 3m이나 바이의 설치 간격, 운전 속도 등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세목 스크린의 경우 통과되는 슬러지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집바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글로벌 수처리 산업의 첨단 솔루션 도원 에이펙스.